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11만 7,484개 중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음향신호기 고장 오작던 건수는 4,451건에 달하고 접수 후 수리까지 최대 184일이 걸리는 등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자체별로 음향신호기 관리 감독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점검 계획 수립을 계획하는 등 모두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가치봄 전용관의 상영 시간이 평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치봄 영화를 상영한 횟수는 총 116회였으며 상영 작품 수는 8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또한 평일 상영 비중은 93.2%로 휴일인 일요일 상영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작 단계부터 영화 자막 수어 음성 해설을 의무화하고 영화 발전 기금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10월 14일 장애 유형과 중증도에 따라 특화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검진, 구강검진, 장애별 맞춤형 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음파 장비, CT, MRI와 함께 내시경 장비를 갖췄습니다. 특히 이동형 리프트, 높낮이 조정 가능 진료대, 영상 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 프린트, 성인 기저귀 교환대 등 검진 보조 장비를 통해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센터는 국가검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장애별 맞춤형 건강검진과 지속적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여행이 편리한 서울 조성의 일환으로 11월 5일까지 열린 미식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니버셜 관광의 필요성과 관광 편의 시설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서울 다누리 관광 누리집 또는 SNS에서 유니버셜 관광 시설을 확인한 뒤 경사로와 아기 의자 등 편의 시설과 함께 방문 후기를 공유하면 됩니다. 참여 건수는 1인당 5건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